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 박민입니다. 며칠 전에 유병재님 유튜브에서 진행된 창조의 밤 표절 제로라는 컨텐츠에 카피추님이 나오셔서 주옥 같은 명곡들을 쏟아내셨는데요. 오늘은 카피추님의 명곡들의 기타 코드와 연주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코드들은 다 쉬운데 기타 튜닝이 정튜닝이 아니라 반음씩 내려서 튜닝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1번 줄이 미잖아요. 자, 1번 줄을 미에서 미 플랫으로 나머지 줄도 마찬가지로 맞춰주시면 돼요. 먼저 왠지 김범수님이 고소할 것만 같은 노래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다면 이별 없는 세상이겠지요. 시작. 기다려봐라 오나 아무리 통곡해봐야 걘 안와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울고 싶을 땐 곡은 이상하게 윤종신님과 강승윤님이 떠오르는 노래 선능력에서 시작. 내가 선능력도 오래 자녀의 신림력도 가고 있었노.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안 가르는 지하철이나 빨리 타고 얼른 내가 능력으로 오버했다 나온 신빙력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그렇지. 다음은 조금 선정적일 수 있는 노래 달려있는 달려있는 하니 시작. 노래를 끝까지 다 들으면 왠지 좀 찝찝해지는 노래 도대체 메칸더 시작. 메칸더 메칸더 옆으로 세 칸 더 뒤로 두 칸 더 어느 쪽을 한 칸 더 랄랄랄랄랄라 너 똥 밟았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곡은 희대의 명곡이죠.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고급진 셔플 리듬에 미칠 듯한 라임, 남자의 순정을 노래하는 거처룡의 숲 시작. 하늘에 난리 하늘에 난리 한방에 난리 내 전재산 난리 더블로 갔어 날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카피추님의 명곡들을 연주해봤는데요. 곽초룡의 숲은 진짜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창조의 밤 표절제로 2부가 나오긴 했는데 1부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1부에 나온 노래만 일단 연주를 해봤습니다. 2부에 나온 곡들의 코드가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불어 박민의 꽃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꽃게! 아하!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까지 그리고 요청도 해주세요.